아버지 이거 먹지 말고 빨리 따라니까요, 그거. 파프리카가 맛있어요. 예전엔 몰랐더랍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달콤한 파프리카 맛을요. 우리는 가야산 남신, 가야산 여신이잖아. 고기 하나를 먹어도 이렇게 예쁘게. 아, 그러면 또. 덕분에 이제는 가야산의 여신 남신으로 삽니다. 직경이 2m가 넘어요, 이게. 가야산 자락에서 여유롭고 신나게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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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에이, 오, 어머, 오, 야바라. 이놈아. 산 위에 펼쳐진 그들만의 세상 함께 떠나보실까요? 크고 작은 산이 많은 경남 합천. 그 중에서도 으뜸은 옛 가야국을 대표하는 가야산이죠. 그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가야산 여신과 남신의 거처가 있습니다. 자, 국민체조 준비. 자, 아침에 자, 몸풀기. 역시. 자, 가슴을 쭉 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팔, 구, 세기. 나 그거 뭐 하는데? 어째 가야산 남신 권오일 씨만 체조에 열심이네요. 하나. 이런 걸 이거 쓴 너가 아빠를 이거 훈련시켜. 이래 당신은 이렇게 하라니까. 아,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몸풀기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건강을 위해서. 2015년 남편을 따라 두 아들과 함께 이곳에 온 현주 씨. 처음엔 귀농을 망설였지만 지금은 가야산 여신으로 살고 싶답니다. 옛날 어른들이 왜 산 좋고 물 좋은데 찾아가서 살았는지 제가 느끼잖아요. 네. 왜요? 2010년도에 제가 위에 이 종양이 발견되고 위절제 수술을 하고 되고 이제 이래서 손을 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손을 놓고 살아도 왜 머리는 머리 결은 제가 이거 빗자루만 지는 것 같아 할 정도로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랬고 피부는 아무리 관리를 받아도 그랬는데 지금은 세수 안 하고 나가도 피부 소탁하고 진짜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누우면 옆에 산이 탁 친구처럼 누워있어요. 눈높이가 똑같아. 오롯이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때론 눈으로, 때론 피부로, 때론 가슴으로 자연의 숨결을 느낍니다. 그 너무 이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또 보람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이 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유지하면서 오기까지가. 그래도 서로가 있어 든든하답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이 귀농을 꿈꾼 건 1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5년간 이 거대 온실을 짓고 파프리카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그야말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6,000평? 예. 이게 계속 키우면은 아마 계속 크겠는데 저희 온실이 5.5m라 가지고 한 4.5m까지는 큽니다. 고추의 일종인 파프리카는 어린 순을 자르고 본 가지를 줄에 걸어 수직으로 자라도록 하죠. 온실 안은 마치 정글처럼 파프리카가 크고 무성한데요. 11월부터 7개월 동안 수확 시기랍니다. 파프리카 꽃 한번 보실래요? 진짜 예뻐요. 이게 꽃잎이 다섯 장도 있고 요거는 일곱 장이네요. 아버지 이거 시설 좀 봐주시고요. 엄마는 형이랑 같이 이거 좀 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통로 거부터 우리가 먼저 딸게. 네, 통로 거부터 따고 나는 이제 순 좀 쓰러지는 거 한번 잡고 있을 테니까. 온실 안에서는 둘째 아들이 왕입니다.
둘째 지시대로 가족이 파프리카를 수확하는데요. 따실 줄 아시죠? 이렇게 따면 돼. 내가 알려드릴게. 네, 요 파프리카 요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칼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제끼면 똑 소리 나서 따져요. 저는 이걸 잘 못 해갖고 혼나요, 항상. 그 도움 안 된다고. 아버지, 네? 빨리 해야 돼. 지금 가격이 좋은데. 열어보겠다. 예. 아버지 두 개 딸 때 난 네 개 따겠다. 예. 농사를 시골에 와갖고 짓게 해놓고는 자기는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재배사를 이제 같이 그 채용을 해가지고 그 농사를 짓다가, 근데 재배사를 고용을 하니까 이제 인건비도 그렇고 어려워져가지고 뭐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그 재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예 짓고. 먹지 말고 아버지. 그럼 그새 먹고 있노. 찔러붙이. 파프리카가 맛있어요. 제가 시설 쪽에만 이래야 하지. 수확하고 일은 사실 몰라요. 처음 해보는 거야. 아, 시설만 이렇게 아버님 다 하신 거예요? 남편 빼면 다들 프로 농사꾼. 하지만 과거엔 모두 어설퍼서 버리는 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농사 못 지어갖고 여기 마당에 여기 밭에 벌겋게 갖다 버렸었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슬라이스 쳐갖고 일단은 건조를 해봤고 압력밥솥에 밥을 할 때 딱 한 주먹 넣어 밥을 했던 밥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파프리카 활용법. 현주 씨가 전담해서 작업하는데요. 파프리카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이 재밌고 즐겁답니다. 건조기에 넣어갖고 말렸기 때문에 15시간 정도 하면 말라요. 남편 사업을 도울 때는 집에 있는 시간도 아이들 밥 해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야산에 와서 따뜻한 밥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함께하는 가족의 행복을 느낀다는 현주 씨. 우리가 돼지고기 수육을 먹어도 그냥 쑥쑥 썰어갖고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야채랑 또 이왕이면 좀 예쁘게.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정성껏 준비합니다. 풍경까지 덤으로 차려진 야외 식탁. 바쁜 도시 생활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진수성찬이죠. 자, 맛 한번 봐요. 고기 파프리카에 수분이 듬뿍 먹었는 게 맛있죠, 그죠? 우리는 가야산 남신, 가야산 여신이잖아. 고기 하나를 먹어도 이렇게 예쁘게. 그 멘트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가야산 여신 남신. 내가 민망해. 야, 엄마는 가야산, 엄마 억하는 네가 왜 민망하노? 처음엔 낯설던 시골 생활이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일로 와. 가야산 농장의 특별한 손님. 없어 먹을게. 그 분양을 한 마리 받아놓고 나니까 주변에 고양이들 스물스물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고양이 없을 땐 사실 막 이 들판에 쥐 같은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고양이 오고부터 쥐도 없어지고 해서. 요즘 길고양이들이 제법 많이 찾아오자 첫째 아들이 이들 숙소를 만들어줬다죠. 고양이들 아파트. 고양이들 여기 집이고 고양이들 아파트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아파트 아닌가, 캣타워? 네. 맞죠? 처음 봤어요, 이런. 네. 가야산 여신답게 통 크게 지었네요. 이곳에 고양이 놀이터만 있으면 섭섭하겠죠.
농장 한편에는 솜씨 좋은 남편과 첫째 아들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용 놀이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 놓고는 많이 탔는데 내전용이었는데 요즘은 또 그 앉는 시간을 잊어버렸네요. 그럼 어머니 전용 그네? 네. 그네 밀어주세요.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볼까요? 와, 근데 그만, 이거 멋있었다. 그만 하지 마. 하지 마요. 무섭다. 이런 걸 가지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 싶어서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원래는 이곳을 찾는 지인들 가족을 위해 만들어 놓은 놀이터. 실제로는 부부가 가장 많이 이용한다죠. 널뛰기. 네? 널뛰는 거 이거. 아, 널뛰기예요? 널뛰기잖아 이거. 탁 떼면 또 지가 이제 떴다가 탁 밟아주면 내가 또 이제 탁 반동에 의해서 탁 올라가는 거야. 어머니, 어머니 왜 놀 게 많네요? 어, 그러니까 그래. 이 널뛰는 거 이렇게 떼야 돼. 아, 못하겠는데. 내가 이렇게 굴러가면 상대가 이래 반동에 의해서 탁 뛰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애들이 애하나 하면 이렇게 와서 막 이래 막 누워요 이렇게 하면서 갈갈거리고 일한다니까. 아 이런 정도? 아 이래 애들이 막 좋아 이렇게 막 뒤구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 놀이 아버지 놀이터인 것 같은데? 아니 좋아하는데? 아니 애들이 오면 아닌데 아버님 건데 이거? 안 시켰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렇지. 막 이래 걷기도 이래 하고 애들이 저거가 알아서 막 이래 놀아요 이렇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시골로 내놓고 막 야외 놀이터, 흙 놀이터 이런 걸 도시도 많이 생기대요. 자연 놀이터. 놀이터 소개하다가 노는 재미에 빠진 가야산 남신 여신입니다. 어느덧 붉게 타들어간 하늘엔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진짜 큰 고깃집에서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고깃집 이런 거 없죠, 뭐. 직경이 2m가 넘어요, 이게. 넘네요, 진짜. 팔. 예, 2m가 넘어요. 삼겹살을 하나 구워도 네.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바람 바로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더울 일인데요, 불을 쓰고. 어? 한때는 가족이지만 다 같이 모여 밥 먹기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지금 고기가 나른다. 이건 잘라. 오케이. 맛은 있다. 연기가 맵거나 말거나. 함께 먹으니 일이 맛있고 좋은 것을. 다 큰 아들들과 언제까지 함께 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렵니다. 원래 파프리카는 토치 가지고 까맣게 태워가지고 먹으면은 평상시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달거든요. 고기 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깔끔하게 맛있네요. 행복이라는 이런 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맛있는 거 나눠 먹을 수 있는 순간, 이 순간의 행복. 그때 그 순간이 행복하면 최고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닌가? 최고의 좋은 인생이고. 여보. 근데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몰라. 당신이 내 보고 할배 소리만 하면 난 행복한 사람이야. 오빠. 그야말로 불타는 밤. 이렇게 가족의 추억 하나가 쌓입니다. 오늘도 가족은 함께입니다. 이 의사를 엄마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나? 나를 위로하는 의사.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겠지만 그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 여기 올라온다. 올라오면 제일 먼저 너희가 저 밑에 내 발 밑에 있어. 발 아래 있어. 역시. 그게 너도 속의 소리지만 위로받을 수 있잖아. 여기 다 와보면 다 이게 우리가 일궈가는 거잖아. 다 보이잖아 한눈에. 도와주러 들어왔다가 같이 일을 이제 함께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부모님
네, 꿈이 이제 제 꿈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버티고 이겨내고 또 더 나은 그 미래의 설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예쁜 공간, 또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버지는 항상 믿고 너희들을 리드할 테니까 그렇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잘해보세요, 아들딸.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가족. 그렇게 서로 끈끈하게 뭉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겠죠.